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주아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잘하게 될 줄 몰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스포츠 스태킹에 개인 종목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333이라는 종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0에 맞춰두고 손을 올려놨다가 떼면 기록이 측정이 돼요. 아, 저런 기계가 딱 있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봐도 엄청난 속도. 와. 3초도 안 돼서 모든 동작을 끝냈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빠른 거예요? PG 3초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의 도전. 시작. 분명 동시에 시작했는데. 아이고, 아니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기록만 해도 3배 이상 차이 난다. 주어 기록은 얼마예요? 2.279 한국 8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2.279. 지난 6월 333 종목에서 8세 이하부 신기록을 썼다고. 그다음 종목은 12개의 컵을 가지고 하는 363이라는 경기예요. 이번엔 9개 컵 받고 3개 더. 컵을 오른손 왼손 가지고. 이번 종목은 컵이 늘어난 만큼 해야 할 동작도 늘어난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럼 그렇지. 변함없는 스피드. 와. 3초면 게임 끝이다. 이것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069. 363 종목마저 재패했다. 다음은 스포츠 스태킹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이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363을 한 다음에 앞서 했던 363 동작은 기본. 컵을 한 차례 이동시켜서 6대6의 피라미드 대형을 만든 뒤 일렬로 모은 컵은 양 끝에 하나씩 중앙엔 9개를 쌓고 허물기까지. 오, 뭐가 많네요. 우와, 너무 어려워요. 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우리 주아가 해냅니다. 자로 된 듯 정확하게 컵을 짚고 쌓고 내려서 9초 만에 상황 종료.